선제가 미륵 단지지경에 단지지강 선제동자가 미륵이 손가락을 튕기는 그 순간에 오히려 능의 모든 선지식의 징득한 바 판매를 돈망했거든. 이길망자요. 모두 다 없어졌어. 여러 선지식한테서 배운 바 징득한 바 삼매까지도 다 단방에 잊어버렸단 말이야. 방아착을 했다 그 말이죠. 돈망이란 말은 한꺼번에 단박에 방아착했단 말이야. 놓아버렸단 말이야. 여러 선지식에게 징득한 바요. 여러 선지식한테 법문 듣고 거기서 얻은 바 삼매를 전부 다 잊어버렸거든. 그렇게 좋은 것도 법상 응사지. 법상 응사하던 하양 비법과 금강경에 나오죠. 하물며 비로소 없는 무시 허위 허망하고 거짓된 악업과 습기이겠느냐. 악업 습기야말로 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 모조리 싹 잊어버렸다면 좋은 법도 잊어버렸는데 나쁜 법을 간직하고 있겠느냐 말이야. 무시 허위 악업 습기는 탐진치 삼독 권했다이죠. 시간이 다 되었네. 만약에 전에 지은 바 과거 종전에 지은 바 죄로서 죄자는 어조사요 안색이요. 사실로 삼문직은 현금 목전의 경계가 현금이란 말은 현재지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경계가 다 이 시류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있는 게 될 거라면 시류가 아니지만은 시류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사실로 여긴다면 현재 보이는 모든 대상물이 다 참으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가정적으로 말한 거죠. 내지는 관직과 부귀와 은혜도 벼슬하는 것은 관직이고 부귀를 누리는 것과 은혜는 처자 건속 같은 거 세상에서 사는 은혜도 모두가 이 삼절 것이니 만약에 현재 목전의 경계나 관직이나 부귀나 은혜가 이미 이 사실인지건 정말 진실이라면 그러면 그보다 더한 지옥도 천당도 또한 진실일 거라만 지옥 천당도 본래 없는 게거든. 허관이라 뭐가 있다면 다른 것도 따라서 다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문명과 번뇌와 문명도 또한 진실이며 번뇌와 문명도 본래 없는 거 아니오. 그것도 다 허환인데 허환인 줄 모르고 진실로 여긴다면 모두가 다 진실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업을 짓는 자도 또한 진실이요 과보를 받는 자도 또한 진실이고 징득한 바 법문도 또한 진실일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짝자 여기도 반이라는 이러한 견해를 지은 직은 모두 다 진실로 참으로 실로 있는 걸로 본다면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다시 어떤 사람이 불승에 나아갈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 미래의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수 백천만 것이 지날 때까지도 어떤 사람이 부처의 법에 나아갈 자가 없게 될 거란 말이야. 진실로 여긴다면 안 되지. 그러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만 허망으로 보아서 그것이 다 소멸되어야 불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의 가지가지 방편이 도리어 망화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러한 견해를 가질 경우라면 그러한 견해를 짓는다면 삼세제불이나 역대조사가 여러 가지 법문을 말씀하신 가지가지 방편도 도리어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거라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인법이 없다고 했죠. 무아무인. 무아무인. 아도 없고 법도 없다고 했잖아요.
금강경 안바야 킹도가에도 요요견 무진물이죠. 한물간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 그 자리에 가서는 사람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다는 점. 영가 징도가에.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되어버리면 중생이 부처니 본래 없는 거요. 나홍신 발언문에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급중생이라 그런 말이 나오지. 이와 같이 중생들은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겁을 두고 중생을 교화해서 필경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게 하겠다는 거지.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러한 도리를 알도록 그러한 도리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게 나홍스님의 발언문 끝부분이죠. 필경무불 급중생이라. 필경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야지. 둘 다 다 없어야지. 하나만 없어도 불완전하죠. 필경 무불 급중생이라. 이게 다 최상 법문이요. 자기 자신은 중생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그게 본래 없는 거예요. 필경에는 또 위대한 석가 같은 이런 부처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없는 거예요. 둘 다 다 없어. 자기 중생이 없는데 탐진치 탐독이 있을 리가 없고 부처가 없는데 뭐 부처에 대한 집착할 게 없는 거죠. 병이 고쳐지면 약도 없어지는 거죠. 환병이 제거되면 환약은 저절로 없어지죠. 이전지시 구시이라. 본래 병이 없을 때 그 사람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현재의 관직이나 부귀나 은혜를 사실로 여기지 말고 과거에 지은 바 죄도 사실로 있다고 보지 말라. 그러한 견해를 받게 되면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다 사실이 될 것이고 천당 지옥도 사실일 것이고 번뇌와 문명도 사실일 것이고 업을 짓는 것이나 과보를 받는 것도 사실일 거란 말이야. 그런 견해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면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부처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신 것이 도리어 망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분명히 불조께서 그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로 본다면 역대조사와 삼세제부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망어가 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를 갖지 말라고 말이야. 증시랑을 굉장히 높아심에서 고구정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법문이죠. 승원이 공이 발서시에 분향 대재성하고 그 교례 암중이 후에 견이라 하니 거기까지가 증시랑 편지 속에 말한 내용입니다. 받아보니 이걸 승자는 받아본다는 뜻이죠. 편지를 받아보니까 편지 내용에 공이 발서시에 공은 증시랑이 공이 발서할 때 발서랑은 편지를 대여신께 띄울 때죠. 발신처럼 서신을 발할 때에 말이죠. 향을 태우고 모든 성인에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께 편지를
올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공경을 다해서 분향을 했다는 거죠. 분향을 해서 모든 성인에게 대한다. 모든 성인은 이러한 불상 또는 불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면은 모든 성인을 대하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나한들이나 모든 성인들에게 분향을 하고 그 이제 현지를 대신께 올렸다는 말이죠. 및 암중을 멀리 예배한 후에 현지를 보냈다 하니, 여기서 암중이라는 것은 대신이 계시던 운문암이요. 운문암을 멀리, 그러니까 천리밖에든 만리밖에든 그쪽에,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다 대고 예배를 하고, 서쪽에 있을 경우에는 서쪽에다 대고 예배를 한 거죠. 멀리 대신님이 계시던 암중에 예를 한 후에, 예배를 한 후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거기까지가 징시랑이 대신님께 편지 올린 내용에서 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신님의 거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어 성심 지절이 여차라. 징시랑의, 진공의 성심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음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상거가 숲을 심으니나 서로 가는 것이 비록 심히 멀지를 아니하나 미득 변원일세 얼굴로 바람을 얻지 못할세. 상거라는 것은 서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에 다 통하지요. 공간적으로는 대스님과 징시랑이 서로가 있는 그 지역이 멀지 않다는 그 말도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 전에 편지를 받아보고 또 편지를 받아보는 그 거리를 말한 거니까, 서로 가기라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거리든 공간적으로 거리든 멀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러나 얼굴을 대고서 바람을 얻지 못했을 때,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 말이죠. 외논이란 말은 대면에서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시간적으로가 더 맞겠죠. 편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또 받는 그 기간을 상거로 표현했겠죠. 거리상으로는 뭐 멀 수도 있겠지만 멀어도 상관없죠. 시간적으로는 편지를 여러 번 받으면 상거가 심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이 신수하야, 신이 신수를 해서 불가게 알지 못한 결에 도달여허 하노니, 도달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 여허란 말은 이와 같이 했단 말이죠. 신이 신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에서 편지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도달이란 말은 원래가 상대를 슬퍼하는 것이 도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지럽게 두서없이 많이 말했다는 그것을 도달이라고 말합니다. 저쪽에 저 끝부분에 259페이지 붙어서 보면은 구록에 나오죠.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259페이지에 본서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260페이지 셋째 줄에 두 자식, 이 자식이라 해놓고 도달은 어지러이라고 했죠. 예? 어지럽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 복잡하게 말을 했다는 찾아보았으니까 260페이지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예. 이 자식 어지럽다는 뜻이라 도달이란 말은 상대를 슬퍼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지러이 말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달이 잡다하다는 뜻이요. 잡다함. 도착하는 도달이 아니고 잡다하다. 말을 많이 했단 말. 여하란 말은 헛자는 어조사인데 이와 같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그렇게 라는 뜻도 되고 여자는 어조사인데 이자 여자의 중점이 있는 거죠. 여란 말을 달리 딴 자로 바꾼다면 여차라고 해도 되죠. 이와 같이 또는 여시 그런 뜻이에요. 여란 말은 잡다하게 말을 어지럽게 하기를 그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나 그렇게 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수약 번서나 번서도내나 같은 말이죠. 비록 번서 같으나 번이란 말은 성할 번자 번다 할 번자 말할 번자죠. 서는 글을 글 편지 글씨 쓰는 종이가 서인데 그 여서는 종이 서자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쓴 것을 번서라고 그래요. 조금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문자죠. 번서라. 서란 것은 버들강아지인데 버들강아지 버들 같은 것도 버들나무 가지고도 종이를 만들잖아요. 펄프. 펄프 가지고 종이 만드니까 그래서 그냥 글을 많이 쓴 것을 번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록 번서함 같으나 글을 많이 쓴 것 같지만은 말이에요. 번서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지 다서 뜻이죠. 많은 종이에 종이 여러 장 또는 글줄을 많이 쓴 거 그런 뜻이 번서라. 이건 상당히 많지 않아요. 벌써 석자이나 넘어섰죠. 이 증시랑한테 보낸 편지가 벌써 석장 이상 썼으니까 비록 번서함 같으나 글을 많이 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한 성지의 마음에서 나왔다. 정성과 지극함. 그러니까 증시랑이 대스님께 편지를 올릴 때도 여러 불상 앞에서 불보살 그 형상 앞에서 분향하고 대신님이 계시는 암자에다가 멀리 예배를 하고 보내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 뜻이요. 또 역자는 대신님이 대신님도 증시랑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쓴 거다 말이죠. 그래서 또역자 붙은 거요. 또한 징실왕처럼 대도 정성에서 나온 마음이다. 지성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정성이 지극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성을 바꿔서 성지로도 써요. 중국 사람들은 글을 글자를 바꿔서 많이 쓰기도 하지요. 불감이 일자 일언으로 상기니 감히 한 글자와 한 말과 한 글자로서 서로 속이지를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일구가 전부 다 지성에서 징실왕을 위해서 징실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부와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를 그대로 흉금을 털어놓고 아주 벽이 없이 격이 없이 상대를 속이지 않고 진실에서 이렇게 한 거다 말이야. 진실성을 표한 거죠. 만약에 공을 속인 건 진실로 굳자는 여기서는 만일굳자로 보면 더 정확하죠. 진실로가 아니라 만일 그대를 속이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치는 자기이라 이는 나 자신을 속인 거라고 내 양심 내 대해 자신을 속인 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여러 가지 많이 적어서 편지를 많이 한 것이 다 지극한 마음에서 나왔고 그대를 속이는 말이 아니라 그대를 진실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우 기득오니 또 기억하여 얻으니 편지 내용이라요. 편지 내용의 전번의 것이 이제 선제동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하음경에 있는 말을 기억해 얻는다는 그 말이요. 하음경 입법개품의 선제동자의 사실을 기득한다는 말이요. 이 기득은 대세님이 기득을 간 거죠. 기억해 보니까 그 말이죠. 기억에 얻으니 선제께서 최적정 바라문을 보고 53 선지식 가운데 최적정이라는 이름이요. 바라문 이름이요. 그분이 선지식이라요. 약찬계에 뭐 최적정 바라문자 나오잖아요. 그거 선지식이요. 그분을 보고서 선제가 성어 해탈을 얻어서 아까 성지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말하고 연관성이 있는 말이죠. 진실한 말 해탈을 얻었다. 해탈의 이름이 성어 해탈이다. 최적정 바라문이 선제에게 법문해 주신데 그 법문도 역시 성어지 진실한 말로 했어요. 그러면 선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해탈을 얻었는데 그 해탈이 어떤 해탈이냐 하면 바로 성어 해탈이다. 진실한 말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해탈을 얻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그러니까 3세의 불보살들이 안욕보리에 이미 물러감도 없고 현재 물러감도 없고 또 이 다음에 물러감이 없어서 과거니까 이미지요. 과거에도 물러감이 없고 현재에도 물러감이 없고 또 미래에도 물러감이 없다 그 말이죠. 안욕보리에 대해서 당처란 말은 당자는 미래요. 당내 당내 용화교주 할 때 이 당자죠. 미래에도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안욕보리를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퇴전함이 없이 정진을 해서 그야말로 도를 이루게 되는 그거지요. 그래서 무릇 구한 바 있는 것을 성만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시바람이든
시계바람이든 인욕바람이든 그 도를 닦아서 여러 가지 바람일 도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도를 자기 구하는 의욕, 욕구를 바라는 그 구원을 말이죠. 원하는 바가 구하는 바죠. 그것을 성만하지 아니함이 없다. 성만이란 말은 성취 만족이란 말이죠. 다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성만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불보살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선지한테도 해당이 되지요. 선제도 불보살처럼 성만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선제도 최적정 바라문을 친견하고서 여러 가지 그 안욕보리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이 다 성취를 했다 그 말이죠. 그것도 모두가 성지의 미친 발을 말미암은 것이라. 성지라는 것은 아까 성지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정성이 지극한 거죠. 정성이 지극한 그 마음에서 이루게 된 거다 말이죠. 파괴자니까 이 다는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도 되고 또 선제까지도 되죠. 은연중 말 속에는 다계자가. 그러나 여기서 정말 핵심은 선지한테 있는 말이요. 제불보살이 얻은 거야 뭐 다음 문제고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보고서 제불보살처럼 그렇게 얻었다는 그 말이요. 예?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선제동자가 안욕보리에 대해서 옛날 재불보살처럼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재불보살처럼 그렇게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선제의 성지에서 나온 것이다. 지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제가 그렇게 얻게 된 것이고 재불보살도 역시 안욕보리에 그렇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성기지. 그뿐만 아니라 진실왕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편지를 올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성기다 그 말이에요. 나도 역시 그대한테 편지를 보낼 때 성기의 마음에서 말을 이렇게 많이 적어서 보낸 거다는 모두가 다 성기요. 재불보살도 안욕보리에 대해서도 성기의 마음으로 다 성만하게 되고 선제도 역시 그랬고 또 대해나 진실왕도 모두가 다 성기의 마음이요. 성기의 마음이라야 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지극한 정성이라야 무상도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무상도가 아니라 안욕보리 아니요. 위없는 도, 위없는 깨달음. 공이 기여 주기 포단으로 위라라 하니 그까지도 또 편지의 내용이라. 편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진실한 편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은 요 말로 보면은 진실한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대여신님이 들추어서 말씀을 하신 거라. 공이 진공이 진실한이 이미 주기와 포단으로 더불어 짝을 삼았다 하니 반려를 삼았다만 주기란 말은 대나무 의자요. 포단이란 것은 부들풀을 가지고 방석을 만든 거예요. 좌선할 때 이제 앉아서 좌선하니까 그런 앉을 게 앉는 도구라요. 주기와 포단은 요즘에는 등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이렇게 만드는 의자가 있죠. 보다는 물가에 그 부들풀이 있어요. 넙덩넙덩하니 손가락 마석하게 넓은 것을 가지고 방석을 만든 거예요. 여름 방석은 그게 좋죠. 주기보단이. 보단이. 그러니까 늘 좌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기보단과 더불어 반려를 삼는다 하니 늘 좌선을
한다고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말이죠. 다르지 아니하며 선제 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볼 때 성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지식을 친견했듯이 그대가 좌선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것이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보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다르지 아니하며 우발 운문서 할세 아까 위에서 말한 말 또 한 거요. 대재성하여 요래의 후에 견은 또 운문에게 운문은 대세님의 운문함 절에 계시니까 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운문이라고 했어요. 운문에게 편지를 발서할 적에 모든 성인들을 대하여 멀리 운문함에 대신이 계시는 그 곳에 예배를 한 후에 편지를 보낸 것은 다만 운문이 신어하기를 요함이. 운문이란 말은 대스님이죠. 대스님이 그 징실왕의 그 마음을 믿어주기를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으로 토를 안달아도 되지. 시요 운문 신언이 없어도 돼요. 운문이 신어하기를 요함이. 이 해석할 때는 이 발음이 더 좋잖아요. 으로보다. 운문으로 할 때는 운문과 더불어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말이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니라요. 차라리 의로토를 없애버리면 더 낫죠. 지허 운문 신언이 운문이 믿어주기를 다만 요구할 뿐이니. 그러면 좋죠? 예. 차는 성지지 그자라. 이것은 성지의 아주 지극함이라. 심할극자, 심할심자나 비슷해요. 극약이라고 할 때는 약 중에 최고 독약보다 더한 것이 극약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극자가 아니라 심할극자요. 성지가 보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극함이란 말이에요. 성지의 심한 것이라. 단 상청하라. 다만 서로 들으라. 서로 상자 있지만 징실왕을 가리키는 말이요. 대해가 말을 하면 징실왕은 들으니까 상대가 있어야 듣기 때문에 서로 상자를 쓸 뿐이지 징실왕 외에 뭐 징실왕 도반들이 여러 사람이 서로 들으란 말은 아니에요. 징실왕 자신을 가리킨 말이에요. 징실왕이 나의 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지여차 하자도 없어요. 하자 토는 없어요. 지여차 주 공부하면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서 가져가면 다만 이와 같이란 말은 성기 지성껏 공부를 지극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해가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내사가 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지극정성이라야 기도도 성취하고 도를 닦는 것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엄경 초권에 보면은 네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나한테 물어보라. 삼세제불이 다 정성의 그 정직한 직심으로서 도를 이루었다는 거죠. 직심도 바로 성심이라. 모든 마음도 성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유교에서 중용에서는 이 성을 대단히 중요시 했죠. 성공부. 지극정성이면 다른 잡념이 못 들어오죠. 모든 그런 쓸데없는 망상이 저절로 사라져요. 공부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정성을 다하면 다른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성취하기 전에 지극정성 하면 벌써 그 사람이 마음 공부와 마음 수양이 그 맛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성취는 다음 문제고 자기 성취하기 전 자기 마음 자세가 제대로 잘 된 거죠. 안욕보리의 성만 무일이라. 안욕보리에 대해서 성취 만족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의심할 여부가 없이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편지가 성만무의로 끝났죠. 다른 말, 다른 데는 뭐 불비 같은 것도 나오고 불선도 나오고 일소도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성만무의로 끝났죠. 끝까지 해서 첫 번째 답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이 나와요.